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층으로 여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수정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시의 공무원이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 제가 공론화를 여러 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공론화를 운영도 해보고 그리고 다른 시도에 참관도 많이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주처럼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위원님들의 굉장히 적극적인 의견 개진, 네, 이런 경우는 정말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그 의장님 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하시고 이 발표회에 오신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이긴 하지만 제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저희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만들고 잘 설계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의견들을 개진해 주셔서 그 뜻을 모아서 시민참여단이 최대한 수위하고 깊이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다는 점이 또한 의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될 건데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회에 운영하는 동안에 시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 어떻나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중립적으로 운영해달라라는 말씀만 하시고 전혀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점도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와주시고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주시 복합행정파업 전립 토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제출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제출문 여주시장 비의사 여주시 공론화위원회는 여주시 복합행정파업 건립 후보지 결정에 대하여 여주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제출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수위조사 공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주시는 이번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매뉴얼을 만들어 향후 시행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이상 권고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권고안을 시장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권고안을 받으셨는데요.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장님께서 최종 후보지 확정안을 결재하시고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최종 후보지 확정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지금 확정안을 결재하고 계십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주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발표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7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농 17회 언론인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주시장 이충훈입니다. 먼저 미래 100년을 시민과 함께할 여주시 복합행정차원 건립 후보지를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되어 시장으로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2기인 1999년부터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이전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많은 검토와 행정 절차를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후보지조차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끝내야겠다는 신념과 각오로 취임 당일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추진계획을 제1호로 결제하였으며 적합한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하당성 조사 용역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청사 후보지 결정은 시장 개인의 생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해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15분의 다양한 전문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 여주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여기 계신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정적인 공론화 설계와 심의, 1,050명 시민분들이 여론조사 참여, 189명의 시민대표 참여단이 심도 있는 수기를 통해 마침내 오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권고안을 전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과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주시민 그리고 시민대표 참여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론화위원회 홍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 전달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문 직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최종 후보지를 확정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신청사 후보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최종 후보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여주시에 제시하신 권고에 따라 여주역세권 좌측 1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여 발표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라 인근 상인회 분들과 일부 시민분들께서는 원도심 공동화 발생과 활성화 대책의 시급한 마련을 우려하실 것입니다. 후보지 최종 확정을 현 청사에서 이전으로 결정하였지만 신청사는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 완료 시까지 최소 6년가량 소요됩니다. 하동 제1시장과 부경기싱크 부지, 현 극장 예정지와 부극장 부지 주변 창동 복자골목 등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 주상복합 등의 걸림으로 거주 인구를 늘리는 방안, 평청사 부지를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시민, 상인회 분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를 추진하는 등 내년 상반기부터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용역을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려가 희망으로 희망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여주시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기 내 반드시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계획대로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주신문 박광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론화를 이제 진행하실 거고 후보자 한 명까지 발표를 하셨는데요. 가장 궁금해한 점이 시민들이 구시가지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뭔가 좀 획기적인 대안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지 향후 일정과 좀 지금의 간략하게 아이디어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현청사 부지에 시청 수식을 하게 되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원도심이 특성합니다. 기존에 우리 여주시의 상인분들이 군차를 찾아오셔서 처음은 신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모습이 필요하셨고 그분들은 신청사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반대를 하지 않겠다. 다만 원도심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지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제시해 드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주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체되어 오고 있던 사항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있는데 일부 주민 반대가 있어서 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왔다. 그래서 그동안 설명을 드렸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단 우리 여주 시민들 또 그전 여주 사민들이 꼭 참여하는 전문기술 그거에 따른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가와 용역을 해서 같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도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선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고 특히 하동의 지회시장 그리고 경기시프터시 여기를 좀 내지 금방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외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극장을 숙달한 이제 그런 정서이죠. 현재 극장 예정인지 그다음에 노후극장인지 그 다음에 시민회관 이제 재건축 또 시청 청사를 포함하여 여주초등학교의 교육시설 같은 걸 유치할 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는 데 최고 목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약속을 한 거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걸 아낌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꼭 참여시켜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만들어서 꼭 이행하도록 가능한 시청 이전 전에 가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은 네. 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매니스터리 김정일 기자입니다. 홍수영 위원장님께 기회하겠습니다. 이거 홍수영 위원장께서 공론화하자고 설명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전혀 언급이 없어서 반대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없었는데 지금 최종 입지가 41.8%면 절대적인 지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공론화 과정에서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으면 어떠한 목소리가 있었는지 두세 번째라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미에 그 추가 의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처음에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필요성이 한 70% 정도 되고 이제 비교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공론화 과정 중에서 이제 나중에 참고하시게 되면 물론 이 의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이제 처음에 나오셨고 네, 그 다음에 또 복합행정 타운이 아닌 분리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 지인 그게 아니죠. 시청을 이전 반대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없었느냐 이겁니다. 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세종문화재단이라든지 추가할 말씀 들었어요. 기존의 시청을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까? 네,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 있었는지 그런 거 언급이 절이 없으니까는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궁금해할 겁니다. 찬성의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반대도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반대의 목소리에서는 어떻게 있었을까? 이런 것도 전파가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네, 그 반대 의견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상민회가 시장님을 면담한 것으로 제가 방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이 답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도 이제 뭐 후보 시절부터 한 10년간 이제 목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중에 관심이 제일 많은데 여기 시청이 저해되겠다 이런 말도 많았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취임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그 시내에 사시는 분들 특히 사면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도 강하게 이거 절대 안 된다 뭐하다 이런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저 못 들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상인의 몇 분들이 일곱 분들을 보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이제 그런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걱정을 듣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지금까지 진행 과정 여주도 앞으로 나가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두 분 이제 상인의 관계자분이 오셔서 반대는 안 하겠다. 먼저 좀 활동하는데 노력해달라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그거를 전문 활동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합니다. 네,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입니다. 그 김현일 기자님께서도 현장에 계속 계셨겠지만 우리 공론화 위원들은 수기 과정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만 좀, 그러니까 내용에, 수기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네, 오마이 박정희입니다. 그 청사 1년치 문사병원이 좀 막대한 조용히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지역선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6대 등이나 지역 일자리, 그래서 연계할 뭐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뭐 청사 이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안에도 지역 물품을 이용하고 지역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하시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청사라든가 노동을 할 때 우리 여주의 지역 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겠습니다. 네, 주야일부 경공방송 신청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보고 싶은 거는, 이게 최종안이 결정이 됐을 때, 41.8%와 30.1% 2위가 차이가 크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최종 결정을 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한 번 더 진행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시한 기회에 두고 싶은 질문인데, 공론화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게 마련이 됐는데, 시청 입장에서, 여주시의 입장에서 또 고민을 해서 의견이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주민정을 지킨다는 의미 외에 시청에서도 또 앞으로 추구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검토를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 고민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10년 동안 홍보 시절을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하고 시청 문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여주 시청에 들어갈 당시부터 시청 이전하면 없다고 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도시과장 시절에 그런 대상들을 선택을 했고 또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20년 이렇게 흘렀지만은 그때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어디다 결정을 심의를 해 주시든지 그 지역에 맞도록 청사를 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다가 여기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뭐 다행이랄까 지금 이제 많은 시민들이 결정하신 위치가 대부분 시민들이 뜻이 많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 개방을 하고 그쪽에 접근성이라든가 앞으로 도시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사는 이제 여주시에 있는 뭐 이렇게 여기다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했고 거기에 맞춰서 백반기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이가 사실은 공론화 결과를 당일날 바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미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발표를 나중으로 미루면 어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렇게 걱정을 했느냐면 미묘하게 1, 2위가 별로 그렇게 변별력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그럼 나중에 좀 생각해보게 나중으로 미루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여주에서 이야기되고 회자되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바로 시민들이 그 수리한 결과를 공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단일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세 개의 지역 중에서 이 순위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을 권고안으로 만든 겁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1위가 41.8%였다라고 그 권고안을 마련을 해드린 거고요. 이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해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시의 생각과 그 시민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발표한 대로 이제 준비 다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조사 준비하고 또 이제 다 보고해 놨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 1월달에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설계하는 과정이 진짜 기름 한 2년까지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허가도 받고 여러 가지 하는 사항과 내년도 후년도에서 후년도 빠르면 후년도 말 아니면 그 다음 해에 뭔가 착공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있고 지금 우리 역세권 개발이 1차 이제 개발 사업이 거의 이제 내년 봄으로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차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 그 바로 이제 인근에가 이제 지금 오늘 발표된 것이거든요. 2차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을 만들고 한 이제 그 시청자 의회에는 좀더 빠른 속도로 발표를 인허가 절차를 붙여서 이렇게 추진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도시 활성화를 위한 것과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너무
장애 어저께입니다. 2층 호텔을 제가 좀 드립니다. 근데 시청과 중공과 이제 예산을 얼마로 예산하시고 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유인물만 보면 공용화되는 4개월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민감한 사항은 수기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마음 짧은 게 아닌 것이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예산은 지금 실시설을 해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청산 한 1,500억 정도, 1,500억, 1,700억 그렇게 들어갈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년까지 확보해놓은 예산은 94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 200억씩 확보해놓는 큰 무리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거에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서둘렀던 이유는, 제가 좀 서둘렀습니다. 서둘렀던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갈등 요소가 좀 있는 이런 정책을 집행할 때는, 저는, 좀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우리 시청 관점에 말씀드렸지만, 20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동안에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아시청 이제 새로 져야 돼, 어떻게 가야 돼, 뭐 이런 거 벌써 한참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시민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위치가 어디로 결정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 결정은 이것도 공론화를 연결해야 좀 공론화 기간을 더 연장을 해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발표를 더 생각을 있다 해라. 공론화가 뭐 3년 4년 하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러면 이거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시장 부모님들이 그래서 못했어요. 취임 초기에 하려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미루다가 이제 거의 끝날 쯤에 이게 시작을 했었는데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진작에 실행해서 우리가 복합행정타운이 만들어졌다면 여주가 더 한층 발전될 수 있었고 시민들 불편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그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뭐 심사숙고해야 결론도 거의 마찬가지 나올 거고 그래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는 다 갖추고 또 시민들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공론화가 방금 시장님께서 다 말씀해주셨는데 좀 다른 의미로 저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공론화 자체가 일종의 민관의 협력 모델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정치와 행정과 민간 전문가들과 지역주민 이렇게 네 개의 줄이 잘 협력했기 때문에 공론화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의장님 계시지만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말 안 해주시고 끝까지 반대하셨으면 이 공론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간중간 문제제기는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론화위원회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만 여기 공론화위원회에 포함된 의원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언론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이 앞으로 이 복합행정사업을 잘 짚고 그 다음에 이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초석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론화 위원회에서 공론화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이 잘 수비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마련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후보지를 결정 발표했습니다. 후보지를 결정 발표하기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주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론화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공론화 위원회 홍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정의농 경론 집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발표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신청사는 이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앞으로 원도시 활성화 대책을 시민들과 논의하여 여주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결정해 주신 소중한 뜻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독감, 코로나에 주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